어때요? 6가지 문제 모두 동그라미 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학 실험실 안전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단원, 식물의 한 자리 단원, 단원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단원 마무리 문제 풀면서 어려웠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교과서와 실험 관찰, 그리고 식물 관찰 일지, 대응공책 등등을 살펴보면서 이번 단원을 복습해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오늘 실험 관찰에 그렸던 생각 그물은 사진으로 찍어서 과학 게시판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제예요. 아시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